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그 연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연상언어 발화법 세 번째 시간이에요. 부제는 뭐냐면 하버드 메디컬 센터, 하버드 대학이죠. 운영하는 병원이죠. 하버드 메디컬 센터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만든 발화법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부제로 하버드가 만든 발화법 소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상언어 발화법이라고 제가 소개하는데 그것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버드에서 발표한 이 AMMT라는 발화법이요. 이분들의 논문을 갖다가 이제 뒤에 소개해 줄 텐데 축약을 그냥 해버리면 무발화 아동에게서 발화 개선율을 갖다가 개선해 봤을 때 한 25% 정도의 발화 개선율을 보이더라라는 이런 성과를 갖다가 논문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AMMT라는 발화법이 되었어요. 이 지금 요 AMMT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방법까지 뒤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쭉 꾸준히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안 들으신 분은 앞에 1, 2강 꼭 다 듣는 게 좋아요. 앞에 2강에서 소개했던 것들을 갖다 간략히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지난 강의 결론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언어를 연상하는 방법에는 선호하는 감각이 있다. 시각을 통해서 언어를 연상하는 걸 즐겨하는 애들도 있고요. 청각을 통해서 언어를 연상하는 걸 즐겨하는 애들도 있는데 아이가 선호하는 감각을 발성으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로 시각이나 청각이 되는데 그래서 선호 감각을 갖다가 이용해서 발성을 유도하고요. 그 선호 감각하고 다른 감각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언어를 확장해 가는 게 좋다라는 그래서 무발화 아동들의 선호 감각을 이용해서 언어를 연상시키는 연상 언어 발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아이가 발화를 하기 쉬워하는 연상 감각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문제가 아닌데 발화를 유도하는 감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무발화 상태거든요. 어떤 자극이 가도 이게 발화를 잘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이 발화를 유도하는 감각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 사용하는 게 지금 하버드에서 발표한 AMMT라는 발화법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1편 강의에서 얘기했는데요. 언어 중추를 자극하는 감각이 주로 시각, 청각, 체성 감각인데 이 세 가지 감각을 종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언어를 연상시켜내도록 자극을 주는 겁니다. 시각, 청각, 체성 감각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종합해서 자극을 갖다 언어를 갖다 유도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AMMT 발화법의 특징을 간략하게 특징으로 설명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논문 제목은 오디터리 모터 매핑 트레이닝 해학과 앞에 AMMT라고 되어 있죠. 즉 청각과 동작의 매핑 훈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이라는 방법이 뭐냐 Intervention to Facilitate Speech Output in Nonverbal Children with Autism. 그러니까 무발화 자폐 아동에게서 발화를 유도, 촉진할 수 있는 개입 방법이다. 네? 무발화 자폐 아동들의 발화 유도법이라는 거죠. AMMT가.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논문을 간략히 추가하면 이릅니다. 6명의 무발화 자폐 아동을 갖다가 연구에 참여했어요.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매주 5회씩, 그러니까 주 5일씩이죠.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8주간 했으니까 5, 8, 40. 40회의 AMMT 세션을 갖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치료 후에 아이들한테 그 측정을 갖다 해봤는데 이 무발화 아동이한테 단어를 주고 따라 해볼 것들을 갖다 측정해 보니까 대략 25% 정도 수준에서 단어 발화에 성공을 보였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큰 성과예요. 이 무발화 이런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한 100개 중에 한 25개 정도는 겨우 따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는 뭐 굉장히 더 많이 한 애도 있고 일부는 굉장히 적게 한 애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무발화 아동에게서 25%의 발화 성공률을 이끌어낸 치료법이 적어도 논문에서 검색으로는 알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굉장히 드문 사례다. 이거는 드문 치료법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땐 AMMT 발화법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25%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는 거는. 이제 더 놀라운 건 이 논문에서는 지금 제가 상세히 설명 안 할 건데 그냥 간략하게 말했는데 훈련했던 단어가 그 이외 단어로 측정했을 때 한 25% 정도의 발화 성공률을 보였는데 훈련하지 않은 유사한 레벨의 단어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을 때도 거의 25%에 육박하는 발화율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운 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발화 능력 자체가 개선된 거예요. 예?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단어도 따라하고 발성할 수 있는 발화 능력 자체가 개선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다시 한번 뒤에 이제 저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스텝으로 그 소개되어 있는, 논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갖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집에서도 하실만 할 텐데, 결론은 뭐냐? 시각, 청각, 채성 감각, 세 가지 감각을 발성을 유도하는데 다 결합을 시키는 거다. 이거 하나를 명확히 개입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하되 아이한테 굉장히 재미난 자극을 주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걸 또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논문에 나온 AMT 발화법을 소개해 볼게요. 다섯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듣게 하기에요. 아이가 듣게 하는데 이런 겁니다. 요체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바나나라는 단어를 갖다 아이한테 가리킨다고 합시다. 그럼 바나나라는 사진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갖다 이렇게 붙여놓고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가 사진을 보게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언어를 연상할 수 있는 사진을 앞에 붙여놔요. 그 다음에 이 바나나라는 것 갖다 날 따라해봐. 전통적으로 하면 따라해봐. 바나나 하는 발성을 흉내내게 하는 방법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바나나를 갖다 음악치료적 테크닉을 갖다 이용합니다. 앞에다 북을 갖다가요, 소리 음이 다른 북 두 개를 갖다 놓고 탕탕탕탕 두들기면서 박자를 갖다 맞춰냅니다. 박자와 음정을 맞춰내서 바나나 한다든지, 아니 음을 갖다 만들어 붙입니다. 거기다 음에다가 일종의 음악치료 같이요. 음에다가 1초당 한 음절의 비율로 알맞는 노래 음정을 붙입니다. 저도 아주 음치려서 이걸 잘 못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그래갖고 예를 들면 바나나 해갖고 다른 음을 갖다 박수를 치면 그 북을 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오죠. 음이라는 거하고 북의 음정이라는 거하고 리듬하고 결합이 되어지면서 아이가 오디터리하게 청각적 자극이 언어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이 과정을 갖다가 그냥 바나나 음만 한다면 그냥 음악 치워야 되겠지만 아이가 행동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그 바나나라는 음절에 맞춰서 몸으로 북을 두들기는 행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실은 언어를 연상시키는 걸 이 몸을 신체 활동을 같이 결합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 청각은 다 가급적이면 노래죠. 음악을 갖다가 음정과 박자를 갖다가 자극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체 감각, 동작, 모터라고 그랬는데 채성 감각의 움직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제 북을 두들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한다고 북을 두들긴 다음에 한 번 더 해갖고 그것을 반복해서 아이한테 들려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점점 아이의 참여를 갖다 유도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아이의 동작을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여러 번 한 다음에 치료사가 아이한테 같이 해봐, 같이 노래 하면서 같이 노래하면서 아이의 동작을 유도하는 거죠. 아이가 쉽게 북을 친다면 괜찮은데요. 안 되면 손을 갖고 와서 북을 같이 치게 하는 놀이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북을 같이 치게 하고 동작을 자꾸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소리도 나 하던 이제 비슷한 소리와 동작을 갖다 반복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아이가 같이 선생님이 하는 것에 흉내를 갖다가 모방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비슷하게 성공했다면 세 번째 단계로 유도합니다. 즉 독립적인 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하기라고 제가 번역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노래를 갖다 같이 하는 단계로 해서 선생이 슬슬 빠지는 거예요. 선생이 슬슬 빠집니다. 치료사가 함께 하다가 노래를 갖다 한 번에 멈추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를 갖다가 두 번 정도 하다가 세 번째 정도 애가 갈 수 있게 되면 슬쩍 멈춰서 박자만 맞추는 거죠. 박자만 맞춰서 애가 발성할 수 있는 걸 도와주다가 나중 되면 이거 슬쩍 빠져서 애가 스스로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고요. 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이걸 주고받기로 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즉각 모범과 독립적인 발성을 갖다 주고받기요. 치료사가 먼저 목표 문구를 갖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갖다 문구를 갖다가 노래하면서 두들기고요. 자,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 차례야? 너 해봐. 누구 차례? 이러면서 순서를 넘기는 거죠. 제 문주인데 문주야 너 네 차례야? 그러면서 바나나 문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순서를 갖다 그래서 주고받고, 선생님이 먼저 한 다음에 단어를 한 다음에 해봐 하고 따라하게 하는 거죠. 실제 언어를 모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그 선생님이 박자 정도만 맞춰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단어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감각을 갖다 다 이용하는 거니까 단어 하나를 가리킬 때마다 사진이 맞는 게
필요하죠. 아이가 훨씬 좋아하거나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이면 더 좋겠죠. 물건을 직접 꺼내놓고 해도 그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음은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음이나 악기도 꼭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악기에야 애가 좋아하는 두들김을 갖다가 결합시키면 이건 될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이가,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음에 그 반복적으로 규정된 음을 갖다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게 AMMP로 하버드대에서 소개한 방법입니다. 이게 가정 내에서 엄마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들이 AMMT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도 되는데요. 지금 저하고 이제 함께하고 있는 한국 플로우타임 센터에서는 이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 플로우타임 치료에 기반해서 AMMT 프로그램, 바라이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해보시길 권유하는데요. 하기도 하다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 센터의 도움을 요청하셔도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연상언어 발화법 세 번째 종합적인 그 방법으로 AMMT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번 한 번 더 해서 액기스로 한 번 세 가지 강의를 갖다 모아서 여러분들 실천적 지침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